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성루가회가 운영하는 의료봉사단체 힐링핸즈가 필리핀 세부 라프라푸시 올랑고 섬에서 의료선교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의료선교에는 자원봉사자 총 38명이 참여해 지역 주민 500여 명에게 내과를 비롯해 치과와 한방, 약국 등 다양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월드비전이 범죄 피해 청소년과 수용자 자녀를 위한 피해 회복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 다자간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업무 협약에 참여한 전국 범죄 피해자 지원연합회와 소망교도소 등은 범죄 피해 청소년과 수용자 자녀를 향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고신대학교 보금병원이 제5기 상급병원 지정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총회 정태진 부총회장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고신대 보금병원 오경승 병원장은 상급 종합병원으로 올라가서 우리의 사명과 비전을 잘하라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정부가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관한 제2요구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교회협은 이태원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거부한 현 정부의 선택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